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수협과 구시장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차례 명도 집행이 진행되면서 현재는 15명에 불과한 상인들만이 남아있는데요. 수협은 더 이상 신시장 추가 입주를 받을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기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수협과 구시장 잔류 상인들 간의 소송에서 수협에 승소 판결을 내리고 구시장 상인들에겐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7차례나 진행됐던 명도 집행. 그 사이 구시장은 물과 전기도 끊겨 자체 발전기를 돌려야만 했습니다. 650개에 이르던 점포 수는 100여 곳으로 줄어들었고 지난달엔 수협과 구시장 일부 상인들이 입주 합의서를 맺고 상인 50명이 추가로 신시장으로 넘어왔습니다. 현재까지 수협이 파악한 잔류 상인은 15명입니다. 집회나 투쟁을 이어가는 이들까지 더하면 60명 안팎입니다. 수협 관계자는 신시장 입주를 더 이상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리가 되고 있는 단계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명도 집행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구시장 상인들은 수협의 일방적인 현대화 사업에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좁은 공간과 비싼 임대료를 지적하며 법적으로 중앙도매시장 개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도 나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이라든지 명도 집행에 겁을 주고 겁탈하고 또 겁박하고 이런 식으로 행패를 부리다 보니까 견디다 못해서 입주를 한 거지 가고 싶어서 간 사람은 없다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절대 현대화 사업 마무리하는 거에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계속 투쟁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구시장 상인들의 수가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이 정상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 뉴스 박경입니다.